초고화질. 어허, 아, 이 반응이 뭐 아주 예, 좋다고 아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건 네. 뭐예요? 지금 입힌 건 뭐예요? 신호 보고 있습니까? 아, 이게 신호예요. 네. 어, 이게 와이파이구나 이게. 키 좀 부려봤어요. 어허. 네. 아, 이게 좋아할 때 이렇게 킹크랩이 나오는 거예요? 아, 킹크랩. 어, 어, 그렇구나. 네. 오빠 수리남 봤어? 아 수리남? 아니 태진아 그거 알지? 오 웬일이야? 아이 수리남 그 수리하는 남자냐? 요즘에 그 진성이 형도 집 많이 고쳐주던데 이거 저거 뭐 수리하는 사람 아니야? 오빠 아니야. 아니야? 어. 알아 알아 알았다 알았다 수리 수리 마 마 수리 마 수리남. 아. 아니라니까. 아니 그거밖에 없는데. 아 그러면 저기 독수리 그 오영재 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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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찬 엔진 소리 독수리 독수리 오영재. 아 속 터져 진짜. 모르면 속 터지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아, 뜨성의 월요일 먼데이 여신이죠. 가신이죠.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뭐,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예, 지내셨는지. 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밥 많이 먹고. 아, 네.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저희 음악 나갈 때, 혹시라도 우리 저, 윤태, 그, 네. 음복 좀 하냐고 그랬더니 뭐, 전혀 노 음복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그 소문에 의하면, 조금 뭐, 하신다고 그런, 예, 루머가 저요? 있어요. 아, 제 맥주? 네네네. 맥주를 제가 예. 다른 술에 비해 맥주를 좀 잘 마시는 어 편인데. 무슨 저기 갈색 폭격기라고 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 아니 잘 뭐죠 이거 갈색 폭격기. 아니 그러니까 폭격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CC로 따졌을 때 500이에요, 1000이에요, 2000이에요, 5000이에요, 만이에요. 아,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요즘에 또 많이 줄어 가지고 술이 네네. 네. 그냥 뭐 500, 뭐 많이 마시면 1000 정도고요. 오호. 이 갈색 폭격기는 네네. 제가 그 녹음 중에 화장실을 한번 다녀 가지고 예예예. 그래서 생긴 별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아 그럴 때 있죠. 네네. 예, 그래가지고 예. 저에게 저런 별명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아, 장원철님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여신 태진 누나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누나. 어, 장원철 씨 감사합니다. 아니 그걸 네. 원하는 게 아니야. 원철아 누나야. 어, 반말해도 돼. 야, 반말해도 되나요? 아, 그걸 원하는 거죠. 청취자분들한테. 아이 그 정도는 괜찮아요. 원철아 잘 왔어.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런 거 평생 이제 가슴에 담고 다니는 거야. 얼만큼 네. 기분이 좋겠어요. 예, 예. 아하, 최현진님, 예. 아, 태영이랑 윤태님이랑 야시장 가면 무진장 저 재밌을 것 같다고 윤태는 먹방하고 태영은 이제 한 잔 때리고 짜잔. 아, 네. 야시장 너무 좋죠. 맛있는 거 많고. 그쵸, 네. 예. 어, 그 회식은 네. 안 하나요? 아 해요. 하나요? 아 그러잖아도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슬쩍 대폈었는데 아. 우리 저 찍어주는 오 감독한테 네. 이제 윤태가 잠깐 화장실 갔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얼굴에 자기 혼자 뭐 자작극으로 막 홍조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어 막 그러더만요. 예예. 예. 아, 제가 온 척 거짓말 하셨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조만간에 저 우리 저 회식 한번 해야겠네. 어, 너무 좋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왜냐면 네. 혀로 가을 운동에 한번 해야죠. 가을 운동에, 네. 네. 악타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 윤태, 이제 코너로 한번, 예, 저희가, 예, 수리 좀 해야죠. 네. 수리남,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수리남은요, 현재 제일 핫한 넷플릭땡 시리즈인데요. 남미 국가 수리남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하정우, 황정민, 박혜수 배우 등등 대단한 배우님들이 등장하는 건 물론이고, 이 범죄와의 전쟁, 윤종빈 감독님. 아하. 네, 작품이라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워낙 그 언론에서도 그 되게 많이 저 수리남을, 예, 다루고 있고 말이죠. 그렇죠. 어?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수리남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다가 붙잡힌 마약왕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공개되자마자 한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TV쇼 부문
부문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와, 이야, 진짜 우리나라 작품들이 네네. 이제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네요. 네네, 이미 저기 뭐야 깃발을 꽂았고 뭐 지난번에도 뭐 윤태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저희가 외국 나가면 그 포리너들이 진짜 잘 대해줍니다. 예,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예전에 약간 어디서 오셨어요? 뭐 네. 일본, 중국 뭐 이랬는데 퍼스트가 한국입니다. 예예. 정말 좋습니다. 저희 그 제작진도 그렇고 뭐 왕 작가, 뭐 윤 PD, 수빈 작가 뭐 다들 예 봤다고. 윤태는 다 봤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저는 네. 이런 장르 좋아해요. 그리고 윤종민 감독님이 범죄와의 전쟁도 약간 이런 강한 류의 영화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좀 약간 뭐 약간 마약이나 총 쏘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시원하게 보는 걸 좋아해서 이거는 꼭 보려고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윤태는 그 마지막 영화가 뭐예요? 마지막 영화요? 네. 최근에 봤는데 뭐였지? 네. 아 그거요. 공조2 봤습니다. 아 공조. 네. 그래요.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재밌어요. 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코너 대표봐야 되는데 코너 메뉴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모르면 속 터지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벨모럴 성과 런던 버킹엄궁 등지에는 애도하는 인파가 모였고 영국 곳곳에 조기가 걸렸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가장 슬픈 순간이라며 어머니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영국의 상징이자 영국인의 정신적 지주였던 여왕의 사망 소식에 영국은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9월 9일 SBS 뉴스였습니다. 좀 전에 컷에서 들으셨듯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지난 8일에 서거했는데요. 여왕의 장례식은 오는 19일 영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후 7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왕으로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위한 국왕인데요. 또 여왕 중에서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영상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태어나셔갖고 지금 그 현재 모습, 최근 모습까지 이렇게 와, 뵙는데, 야, 진짜. 대단하시죠. 아우, 야. 진짜? 모든 역사를 함께 하신. 네. 느낀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윤태 뜨거운 단어는요? 네, 오늘의 뜨거운 단어, 왕입니다. 아하. 왕 하면은 뭐 저 우리나라 하면 이제 저 사극 그쵸, 이런 그쵸. 것들이 예, 많이 저 떠오르는데 네. 하면서 우리나라 그 왕 중에서 기억나는 왕이 누굴까요? 윤태는? 아 저는 무엇보다 세종대왕. 세종대왕. 네. 저는 광개토대왕. 왜요? 그냥 왕 하면은 왜냐면 딱 이렇게 사이즈가 넓잖아요. 중국까지 쓰고 우리가 섹터를 다 이렇게 맹길 수 있었는데 그때가 기회였었는데. 네. 네. 그렇게 우리 저 세종대왕은 네. 아무래도 세종대왕은 네. 우리나라 뭐 엄청 의미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가장 큰 업적을 남기셨고. 아, 특히 아나운서 분들은 어떻게 그쵸. 보면 진짜 한글을 진짜 조상님이네. 완전 조상님이네. 저를 낳진 않으셨지만 아니 딴 게 아니고 세종대왕님이 나란 말씀이 안 만들었으면은 그쵸. 영화할 뻔도 그럼 모르는 거죠. 한자에 계속 쓸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좀 존경하는 편입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도 이제 다 한국말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끔 예, 사연 좀 많이 맹길어주세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왕이나 좋아하는 왕에 대한 사연도 좋고요. 그 외에도 왕이라는 글자와 관련된 사연이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왕. 자 오늘의 단어가 왕이잖아요. 예 윤태가 준비한 게 있죠. 네 왕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왕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왕이라는 단어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한 나라의 군주, 임금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왕이라는 글자의 시작은 고대 중국 한자인 갑골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갑골문에서 왕이라는 글자는 아래 변이 넓고 위는 도끼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고대 중국에서 도끼가 권력을 상징했기 때문인데 임금은 자기 권력의 무시무시함을 과시하기 위해 자기 옆에 항상 도끼를 두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도끼는 임금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병풍 등에도 자주 등장한다. 아, 이 왕이라는 글자가 이 도끼 모양에서 온 거라고. 여기 지금 대본에 갑골문에 쓰여 있는 한자 왕의 그 모습이 있는데. 아, 여기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그 닻처럼 생겼네요. 에, 에, 네, 배 닻처럼 이렇게 아래 변이 넓고. 어허. 아, 그러니까 이제 왕자처럼 보이네. 그렇죠. 네. 닻을 생각하시면 되네. 네, 여기서 이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Amazing. 우리가 왕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지구상의 왕국은 영연방 왕국,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정치 체제는 주로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다. 현대의 입헌군주제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기조 아래 헌법의 통제 아래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통한 내각, 그리고 그 내각의 대표인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 권한을 갖고 왕은 직접적인 정치 대신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정치 형태이다. 그런데 입헌군주제를 택한 나라 중에 신기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부탄. 부탄 국민들은 왕이 직접 통치하는 전제군주제를 원했는데 왕실이 직접 권력을 포기하고 입헌군주제로 전환했다고 한다. 후대 왕이 폭군이 되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어허. 와, 이거 쉽지 않은 거였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직접 이제 그 권력을 이제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야, 뭔가, 이 부탄 말이에요? 네. 부탄 알아요? 부탄 들어봤어요. 야. 이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는데 사실 뭔가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사람 욕심이 그렇죠. 그거를 진짜 내려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뭔가 후대의 탄탄대로로 살 수 있고 하니까. 어허. 인생을 진짜 저 윤태 말대로 이렇게 부감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 근데 뭔가 본인들의 욕심보단 나라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도착한 문자 좀 소개해드리죠. 네, 신명규님. 예. 왕하면 역시 최수종 씨 아닙니까? 모든 왕 역할을 도맡아 하셨잖아요. 맞아요. 자, 999 하나번님. 왕하면 태종, 정종, 그리고 최수종 아닌가요? 야. 워낙 사극에서 왕 역할을 하시니까. 그래도 저 부염둥인데요. 예. 태종, 정종, 예. 최수종. 예. 아는 저 종자 들어간 이름이 있습니까? 종이요? 수종이 형 말고. 없는 것 같은 누가 있을까요? 어허. 네. 제 친구 중에 종수라고는 있어요. 네네. 예. 실명거론. 아, 괜찮습니다. 예, 네. 종수 많거든요. 장의지님이요. 네, 왕하면 의자왕이죠. 삼천국녀를 거느린 대단한 왕. 이분 행복하셨겠죠? 야, 근데 진짜 맞을까? 그렇죠? 이게 아마 예, 네, 맞아요. 뭔가 몰랐던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 세 번째로 한번 가보죠.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Amazing. 우리가 왕에 대해 몰랐던 사실 셋. 1, 2차 세계대전의 앙숙인 영국과 독일, 엘리자베스 2세, 찰스 3세 등 현재 영국의 왕가인 윈저 왕가는 사실 독일 출신이었다. 1714년 영국은 스튜어트 왕조가 단절되자 독일 북부의 귀족 가계였던 하노버가에서 국왕 조지 1세를 국왕으로 맞이하여 하노버 왕조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군이 런던을 폭격하면서 하노버 왕조의 영국 왕실은 더는 독일계 가문 이름을 유지할 수 없었고 과거 오래된 왕실 별궁 윈저성의 이름에서 가져온 윈저라는 이름으로 왕실의 가문명을 바꿨다. 유럽은 이렇게 오랜 세기에 걸쳐 통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른 나라 지역에서 왕을 모셔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야, 이거 저 움찔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야. 아니 엄청 피트득에 싸웠는데 두 나라가. 글쎄 말이에요. 야. 알고 보니 독일 출신이야. 글쎄, 저 지금의 이 영국 왕실이. 그러니까요. 와, 독일 출신. 와. 거의 뭐 가족끼리 싸운 거네요. 네, 그렇죠. 전쟁을. 예. 아하. 신기하네요. 네, 약간 우리나라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서. 네네. 네.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뭔가. 왕이 조금 계속 네네. 이어졌으면 그렇죠. 상징적인 그런 어허. 역할을 했을 텐데 경복궁에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계속 사시고 네네네.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로 네, 항상 예. 이런 영국 여왕 이야기가 나오거나 어허. 이런 입헌군주제 체제로 네네. 이렇게 있는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를 비교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왕도 끊기지 있고 끊기지 않았다. 뭐 여왕님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공주도 있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또 한복 예쁘게 입으면서 네네. 또 저희 나라 전통 우리나라 전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전통을 그렇죠. 쫙 이렇게 계승하면서 참 좋게 좋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저 추석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석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이제 주위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겉옷 이것도 되게 이 저 큰 어떻게 보면 그 아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복 입어야지 야 이제 명절 됐구나 이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자 윤태 여기서 예 청취자 퀴즈 하나 가죠. 네. 오징어 게임으로 올해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이정재 배우의 대표작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 배우는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하는 수양대군 역을 맡았었죠.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 세조는 조선시대 몇 번째 임금일까요? 아하. 자 샵 10 03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 정답과 함께 왕이라는 단어에 얽힌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소개되면 뜨상 선물 드립니다. 자, 노래 하나 들을까요? 예, 아하.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왕이 있었다면 하는 상상의 이 내용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궁의 OST죠. 하울 제이의 Perhaps Love. 몰라도 살 수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뜨거운 지상 12상에서 윤태로 활동하고 있죠.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김채연님이 예 파발을 띄워주셨는데 서울 여학생 스포츠 활성화 홍보대사 윤태진 아나운서님. 공치소소 행사 때 뵀었는데 너무 잘 챙겨주셔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예, 띄웠어요. 이게 뭔가요? 네. 아 이게 그 서울시 교육청 여학생 스포츠 참여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홍보대사로 있어가지고 네. 여기 여학생들 야구 경기할 때 네. 제가 가서 응원을 갔었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야구팀? 네. 여기 여학생들이 야구를 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골대녀도 그렇고 네네. 이러면서 여학생 그 스포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응원을 갔었습니다. 그때 공치소서 행사를 갔었고 네. 아직 축구 행사는 가지 못했었는데 네. 아 공치소서 그때. 공차소서 네네 야구하는 거 진짜 세종대왕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걸 메이드를 어떻게 하냐고. 역시 우리나라. 아, 아 고맙습니다. 또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 그리고 우리가 뭐 저 윤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왕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 세상사 이렇게 좀 타이트한데 이럴 때 우리 왕님들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답답할 때 가서 그냥 얼굴만 뱉고 오는 거야. 맞아요. 그러선 시원하게 전하! 예. 네. 좋잖아요. 예.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네네. 말. 아하.
자, 앞서 내드린 퀴즈. 예. 네, 정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왔습니다. 네, 임재열님, 일곱 번째 왕, 세조. 오늘 처음 뜨상 출석해서 정답 적어보고 있습니다. 제 이름도 불릴 수 있을까요? 아하. 네, 불렸습니다. 어, 네. 그래요. 재열이 형. 네. 네. 최수경님. 정답은 조선 7대 왕이요. 오늘 뜨거우면 지상열 처음 듣는데 생각보다 지적인 느낌 폴폴 나네요. 참고로 우리 집 왕은 댕댕이. 어허, 퍼피 얘기하는 거죠. 네네, 강아지. 강아지. 네. 네, 이나영님. 7대 왕. 아들과 여름 휴가로 경복궁으로 갔었어요. 너무 더웠지만 보람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우리도 영국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떠오르네요. 야,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 다 같은 생각.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냥 명맥이 완전 끊겼잖아요. 네, 그게 진짜 너무 분하기도 하고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 태정태세 문단세 일곱 번째 임금입니다. 네, 커피 모바일 쿠폰 받을 분들은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네. 자, 왕의, 아, 왕의 관련된 이제 저희가 문자를 이제 쭉, 예, 문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0282번님. 저는 네. 왕 하면 가왕 조용필님이 떠오릅니다. 조용필님은 정말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조용필의 허공이란 노래를 제일 좋아하셔서 애절하게 따라 부르시고 저희 아이는 조용필의 바운스에 맞춰 춤을 추네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왕 인정합니다. 아 좋아요. 맞아, 그렇잖아요. 아, 저 조용필 싫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 그리고 되게 트렌드에 맞게 네네네네. 거기에 되게 적응을 딱 하셔가지고 어허. 이런 바운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윤일상 그 작곡가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통 음악 생각밖에 안 하신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예, 예. 가왕 맞습니다. 네. 자, 자, 둘둘둘 하나번님. 형돈이와 대준이의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라고 아시나요? 이 노래 가사가 왕 밤빵 엄청 나오거든요. 왕 밤빵을 연속해서 다섯 번 말하기. 뜨영이랑 윤태 가능하신지. 저는 하다 보면 왕 밤빵이라고 되더라고요. 이거 읽는 게 더 어렵네. 아, 괜히 읽었네. 안 하든지 답은 이래요. 이건 윤태가 읽었어야 되는데. 와. 와, 이거 가능하실까요? 다섯 번 연속으로 다섯 번. 아, 돼요, 돼요. 윤태 먼저. 잘 안 해봐가지고 네. 해볼까요?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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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 같아요. 아 약간 그쪽으로 왕밤빵 이렇게 아, 더 빠르게 하라고? 조금 더 빨래. 독하다. 이거 봐 새바닥 꼬여가지고 더 빨래래. 독하다. 예, 예. 독해. 예.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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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밤빵. 어허, 야 잘하시네. 예예예. 예, 예, 예. 저는 우리 뭐, 뜨영. 어 저요 왕밤빵. 네. 자 이미 뇌에서 이거 인지를 해가지고 벌써 움찔움찔하는 거야. 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예. 아, 네 다음 사연. 네. 8292님. 예, 예. 왕하면 이번에 에미상을 받으신 이정재 형님이 생각나요. 대표적인 유행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맞아요. 네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 컬투쇼에 방청 갔다가 우연히 방송국에서 봤습니다.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쫄보라서 사인해달라는 말도 못했네요. 아, 그때 받았어야죠. 예. 자, 1779번님. 어릴 때 반에 이름이 한왕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구구단을 못 외워서 항상 나머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담임선생님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 구구단도 못 외우는 건 좀 그렇다 했는데 그 이후에 열심히 공부한 왕섭이는 무려 사범대를 갔습니다. 잘 살고 있니? 와.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못하니 이게 아니고 그쵸, 그쵸. 너가 나중에 왕이 될 건데 구구단도 못 외우면 되니? 그러니까 뭔가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네, 잘 준 것 같습니다. 어허. 예전에 그 윤태는 저 꿈이 뭐였어요? 어려서? 저는 오랫동안 무용을 전공해서 네네. 사실 무용 교수가 꿈이었어요. 어, 그렇구나. 교수가 되는 거, 공부를 그냥 쭉 하는 게 꿈이었는데 어허. 어쩌다 보니 제가 이렇게 어, 지금 너무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무용도 연결이 되니까 그쵸, 공차가 네. 잘 되는구나.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소정사님이 보내줬어요. 어, 우리 집 진돗개 아더는 이름도 왕 이름이지만 짖는 소리도 왕왕 이렇게 짖어요. 어허.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어, 야, 아주 잘 맹기네.
맛있게 아주 그 맛있게 예예예. 네. 예, 예. 자 5135번님 저는 왕하면 왕입니다요라는 유행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 통 그 큰 뚜껑 컵라면 그 CF에 나왔었는데 아, 핫한 유행어라서 저도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외쳤었죠. 왕입니다요, 왕입니다요. 자 이제 추억의 이 유행어가 돼버렸습니다. 네. 예전 그 윤태 때 그 어렸을 때 그 뭐 유행어 생각나는 거 있어요? 국물이 끝내줘요. 아 국물이 끝내줘요. 네, 저희는 뭐 송구리 당당, 송당당, 수구수구 당당, 송당당. 말하는 줄 알았어요. 네네. 뭐 그런 거. 아하 따봉. 따봉도 알잖아요. 따봉, 아, 따봉 알아요? 어 따봉 음료수 광고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어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알면 또 너무 나이가 나와서 따봉 알면은 74인데. 네. 아니 74. 아니 그러니까 따봉 알면 그때가 네, 네, 네. 예. 어 따봉이 네. 74년생들 따봉. 예. 네. 범띠들이 한참 예. 아, 네. 에너지가 알죠, 좋을 때인데 말이죠. 네. 압니다. 네. 정미선님. 왕하면 왕게임이 최고죠. 술자리에서 1번 5번 뽀뽀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걸리면 내심 나쁘진 않았는데 이 게임 저만 했던 거 아니죠? 아 왕게임. 아 여기는 또 뭐 어,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오. 어. 그 또 뭐 고장마다 또 다 달라요. 왕게임이. 어, 네, 네. 개인적으로 왕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해요. 네, 이런 거. 예. 강제성 엄청... 주는 거 싫어합니다. 아, 좀 프리한 게 좋죠. 네. 네. 네, 네. 예. 어. 1567번님. 네. 예. 저는 우리 집의 왕입니다. 경제권도 파워도 제일 세서 아들, 딸, 남편도 제 앞에선 깨갱입니다. 나는 왕이다! 아~ 신나게 보내주셨어요. 어허. 여왕님이시네. 너무 귀여우시다. 어, 여왕님이시네. 나는 왕이다! 네. 네. 자, 여왕님들한테 예, 잘해야죠. 네. 예. 그래야지 예, 집안이 예, 국정이 잘 돌아가죠. 맞습니다. 자, 사연 소개되신 분들한테 뜻상 선물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예, 저희가 왕에 예, 관련된 예, 특이하고 재미있는 예, 토픽, 일면 뜨거운 토픽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아까 새바닥에 예, 노이즈가 왔기 때문에 예, 덜컹거립니다. 최애지입니다. 네, 왕방빵 왕방빵 왕방빵.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거 네. 원곡 들려주세요 하면서 어허.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 저는 약간 제가 항상 그 상렬이가 노안 얘기하는데 저는 최예지라는 가수가 왕방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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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 네네네. 아까 예, 문진했었죠. 야 형돈이와 대준이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와 야, 이게 대단하시다. 아, 와 어마어마한데 이게 노엔진가? 에이 제 생각에는 네. 많이 끊어서 그렇죠. 끊어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데프콘도 그렇고 제가 정형돈도 그 이뻐하는 동생인데 평소에도 그렇게 달변가가 아니거든요. 네네. 와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또 이렇게 어. 풀로 들으니까. 와. 호황호황호황호황. 그 뭐예요? 홍합이요. 홍합. 아 그거를 홍합하다 보면 홍 원래 홍합 이거를 빨리 하는데 그건 저도 안 돼요. 호황호황호황호황. 아, 한번 다섯 번 한번 해봐요. 호황호황호황호황호황. 어, 안 되는 건 안 됩니다요. 어, 호황호황호황호황. 아이씨. 호황. 저한테 한 거예요. 제가 화나서 저한테. 아, 안 네. 되네. 이게 아이씨 그냥 나와요. 네. 안 되면. 예. 추임새처럼. 아, 장승은님, 예. 왕왕 네. 하니까 왕갈비 먹고 싶당. 아, 진짜 왕갈비 잘하는데 진짜 맛있는데. 그쵸? 맛있겠다. 에헤. 조원일님께서 왕 하니까 저는 왕만두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아, 진짜 땡기네. 요 시간이 지금 가장 그 헝그리할 시간인데. 그렇죠. 약간 출출할 시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윤태, 예. 오늘의 뜨거운 단어, 왕과 관련된 토픽 가져왔죠? 네. 왕과 관련된 뜨거운 토픽 소개해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뜨거운 토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8일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오는 19일 영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10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긴 줄에도 며칠 동안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조문까지는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16시간이라고 하는데 조문의 열기 엄청나죠.
반면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여왕 재임 기간에 영국의 부대가 북아일랜드 가톨릭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했던 사건, 영국의 식민국가인 아프리카 케냐에서 독립운동 과정에서 9만 명이 죽거나 다친 사건 등등 여왕의 서거로 인해 식민국가의 서름과 과거사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데요. 심지어 이 나라들의 일부 국민들은 여왕의 서거를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고 일부 영연방 국가들은 탈퇴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찰스 3세와 영국 왕실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추모 그 행렬이 그 10시간이 이제 넘는다. 영국 국민들이 정말 네, 여왕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베컴 얘기도 들었고요. 네, 그렇죠. 네, 예. 네. 요 아일랜드나 인도 같이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일본 왕이 죽는다고 해서 다들 뭐 애도를 하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네, 예, 뭐 예. 사람은 다 다른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목소리들도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다음 뜨거운 토픽도 알려드리. 기 전에 이지선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거예요? 예예. 예. 네. 예. 자, 아침에 기사 읽었어요. 영국에서는 일반인에게는 40%의 상속세를 부여하면서 왕실은 상속세가 없대요. 와, 왕실은 상속세가 없대. 그게 왕실과 일반인을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요건 또 몰랐네요. 야, 그러니까 야. 요것도 약간 갸우뚱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왕은 왕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한대요. 예, 그렇군요. 예, 예. 아, 이런 만약에 이렇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반응들도 충분히 그럼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라 그 국민들은 그냥 아 그게 그냥 당연하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와, 그렇군요. 자, 다음 예 뜨거운 토픽이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에서 역대 왕과 왕비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향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조선왕릉 제향은 역대 왕과 왕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뜻하는데요. 다음 달 10월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경기 구리 동구릉과 고향 서호릉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선왕릉 제향을 체험하는 행사는 올해가 처음으로 전문가 해설을 들으면서 제사 음식을 대기에 담아 차리는 체험부터 복식을 갖춰 입고 직접 제향을 봉행하는 체험 행사 등이 있고요. 참가 신청은 19일인 오늘부터 국립유적본부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야, 조선의 왕 왕비에게 이제 야 제사를 지낸다. 야,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흔치 않은 기회죠. 보통 제사를 관람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직접 제기에 담아 차리고 복식을 갖춰 입을 수 있는 실제로 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이게 처음이라고 하니까 많은 학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그 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한 사람당 최대 4명까지 네,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기회가 되면 진짜 참여하고 싶네. 그러니까요. 예, 예. 학생들이 조금 많이 찾아가서 네네. 경험을 해보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런 것들 예, 현장 체험하기가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예. 네. 왕님한테 예, 재올리는 거잖아요. 3822번님. 네. 이 방송 너무 유익하네요. 저 지금 바로 신청 알아보러 갑니다. 지금 뭐 윤태만 지금 혼자 하고 있으면 EBS인 줄 알죠. 예. 그나마 여기 미꾸라지가 왔다 갔다 하니 흙탕물 튀기니까 이게 SBS지. 예, 예. 자, 광고요. 자, 뜨거우면 지상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주 예, 뜨거운 단어. 예, 주제가 뭐죠? 네,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 시상식입니다. 오늘 퀴즈에서도 살짝 나왔는데요. 얼마 전 이정재 배우님이 에미상에서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셨잖아요. 음흠. 그래서 다음 주는 시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인별그램 sbs.핫 또는 게시판에 단어에 얽힌 사연 남겨주세요. 그리고 방송이 나가고 하루 뒤인 화요일 저녁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어주신 고퀄리티 4K 영상 올라가니까요. 아하. 많이 봐주세요. 아, 그러면 저기 저 금반지로 따지면 18K 그렇죠? 예. 4K 초고화질. 어허, 아, 이 반응이 뭐 아주 예, 좋다고 아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건 뭐예요? 지금 이 핀 건 뭐예요? 신호 보고 있습니까? 이걸. 아, 이게 신호예요. 이게 와이파이구나 이게. 키 좀 부려봤어요. 어허. 네. 아, 이게 좋아할 때 이렇게 킹크랩이 나오는 거예요? 킹크랩. 그렇구나. 네. 그래요, 그래요.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윤태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나고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 자, 노래 한 곡 듣고 예, 3부에서 좋은 날에 함께하는 조지자 쇼 예, 함께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예. 아하. 3984번님, 저는 왕하면 마왕 신해철 형님이 생각납니다. 그대에게 신나게 듣고 싶어요. 마왕. 내 마음속의 마왕. 아, 해철이 형도 저한테 어렸을 때 상렬아 넌 잘 될 거야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